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 2022년도 기출 보건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다음 중 식물의 성숙 및 노화를 일으키며 화학 구조가 매우 단순한 식물 호르몬은? 여기서 포인트 있죠? 성숙 및 노화를 일으키는 식물 호르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번에 옥신, 2번에 지베렐린, 3번에 에틸렌, 4번에 ABA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답 뭐죠? 노화를 일으키고 성숙을 하게 하는 식물 호르몬 3번에 에틸렌이죠. 우리가 이 부분은 너무 많이 강조를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밑에 읽어보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32번. 다음 중 배양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식물 생육에 필요한 영양분이 함유되도록 한다. 2번, 사용할 식물에 맞게 적정 비율로 경량소들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3번, 토양이 무거워야 식물의 뿌리를 잘 눌러 고정할 수 있다. 4번에 통기성 보수력, 보비력이 양호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틀린 거 뭐예요? 이거 같은 계열의 문제를 우리 풀었었죠? 꼭 무거워야 할 필요 없고요. 뿌리를 잘 눌러서 고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무게감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33번. 조선시대 강희안이 지은 대표서적, 원예서적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드렸죠, 전부터. 서적 제목과 저자의 이름을 매칭해서 꼭 외우셔야 한다. 자, 1번에 조선 왕조실록, 2번에 양화소록, 3번에 산림경제, 4번에 이번 16지입니다. 우리 강희안의 대표서적 뭐죠? 원예서적은 양화소록입니다. 꼭 매칭해서 외우세요. 자, 34번. 갑법혼색이에요. 갑법혼색의 삼원색에 속하는 색이 아닌 것은? 갑법혼색은 빛의 삼원색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시험 문제 좀 자주 출제가 되죠? 볼게요. 1번에 노랑, 2번에 파랑, 3번에 빨강, 4번에 녹색이에요. 녹색, 빨강색, 파랑색 다 있어요. 이 노랑색은 갑법혼색의 삼원색이죠? 그래서 정답은 뭐다? 34번에 1번 노랑색이다. 자, 35번. 다할리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1번. 추식구근이다. 2번. 내한성이 강한 편이다. 3번. 구근류의 분류상 괴근에 속한다. 4번. 줄기가 비대해져 알뿌리 모양으로 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구근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죠? 정답 뭐예요? 다할리아는 괴근에 속한다. 그래서 다할리아 구근 보면 약간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뾰족뾰족하게 약간 뿌리 하여튼 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기출 문제 중에 구근 사진 한번 쭉 띄워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중에 다할리아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36번. 상업적인 디스플레이용 화훼 장식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이에요. 자, 1번. 고객으로 하여금 상품을 구입하도록 동기를 만들어준다. 2번. 예술가로서 또는 화훼 장식 전문가로서의 홍보와 아이디어를 선보인다. 3번. 단순한 공간 장식보다는 상업 공간의 이미지 전달과 홍보를 위한 시선 집중을 유도한다. 4번, 계절별 주제를 잡아 이에 어울리는 화훼 장식물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6번 정답 뭐죠? 36번? 2번이에요. 선생님, 이게 왜 틀리죠? 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요. 지금 36번 같은 경우에는요. 작품 전시회용이에요. 그러니까 상업적인 디스플레이용이 아니라 작업 전시회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37번.
철사 처리 법중 주로 인서션 법으로 처리하는 소재로 나열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너무 많이 봤던 인서션 기법. 줄기가 약하고 속이 비어있는 그 꽃들에 제일 어울리는 그런 줄기에 어울리는 거죠. 그럼 볼까요? 1번의 안개초 백합. 안개초는 인서션 법을 사용할 수 없죠. 그럼 2번에, 거베라는 맞아요. 근데 장미. 장미에는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 볼게요. 카네이션, 라넌큘러스. 카네이션에는 사용을 하지 않죠. 그럼 정답 뭐예요? 나팔수선과 칼라입니다. 인서션 같은 경우에는 줄기가 약하거나 속이 비어 있는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8번. 건조 등 환경 적응력이 강한 식물로 독특한 모양으로 인해 실내 분식물 장식에서 관엽식물 다음으로 많이 이용되는 식물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색다른 문제 같네요. 건조 등 환경 적응력이 강한 식물. 뭐예요? 이 중에? 다육식물이죠. 제일 많이 키우세요. 다육식물 하우스 사실 조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다육식물은요, 관엽식물 진짜 다음으로 많이 이용이 되는 식물입니다. 또 다육식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다육식물만 키우세요, 보시면. 뭐 이제 빛에 따라서, 종에 따라서 컬러도 이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이 키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38번에 정답은 뭐다? 4번 다육식물이다. 자, 39번. 대칭형 방사선 줄기 배열의 장식적 구성 양식에서 깊이감 혹은 입체감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기법입니다. 아닌 것은 찾으면 되죠. 자, 1번. 일변의 섀도잉. 섀도잉 어때요? 깊이감을 주는. 그리고 시킨싱. 그리고 3번의 조닝. 4번의 레이어링입니다. 지금 이 지문에서요, 세 가지가 다 특징이 나왔고, 한 가지 적합하지 않은 걸로 안 나온 것은 한 번의 조닝이에요. 우리 조닝 어때요? 넓은 구역을. 구역을 구획하여.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조닝. 조닝은 계속 제가 기출문제 때도 그렇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강의 때도 그렇고, 구획화나 구역 나눔, 이런 것들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단어들을, 특정 단어들을 좀 외우시면 조금 더 쉽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자, 40번. 절화의 수명 연장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이에요. 절화의 수면 연장. 1번. 목본성 줄기를 가진 절화는 90도에서 100도 물에 약 60초간 담근다. 2번. 유액이 나오는 절화는 절단면을 강한 불에 약 5분간 그을린다. 자, 3번. 1일에서 2일마다 절단면을 물속에서 2, 3cm 정도 재절단하여 물도 갈아준다. 4번. 물은 끓여서 식힌 후 침전물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안 되는 게뭐 있어요? 하면 안 되는 거? 유액이 나오는 절하는 절단면을 불에 그을리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강한 약 5분간. 적당한, 강하면 탈수 있어요. 막 불타오른다 이런 거는 아닌데 탈수 있고 5분이 아니라 수초에서 약 1분간이에요. 수초에서 약 1분간 그을린다. 탄화 처리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였겠죠? 탄화 처리. 자, 그래서 40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2번. 2번이다. 자, 41번. 화해 식물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에요. 화해 식물의 분류에 틀린 것. 자, 1번.
군자라는 난과의 식물이다. 2번 팔손이는 관엽식물이다. 3번 아이리스 크로커스는 구근류에 속한다. 4번 숙근류는 단년생으로 자라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틀린 게 뭘까요? 틀린 거? 이거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있어요. 군자라니 난과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난과 식물이 아니라 수선화과예요. 그래서 군자라는 그 이름 때문에 약간 난과에 속한다라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 같아요. 근데 아셔야 되는 거, 군자라는 수선화과다. 난과가 아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42번. 테이블 장식을 할때 고려할 점으로 틀린 것은? 테이블 장식도 항상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 같아요. 보면. 볼까요? 1번. 식욕을 돋기 위해 향기가 진한 소재를 주로 사용한다. 2번. 장식물의 높이는 시선보다 낮게 한다. 3번. 장소, 동기, 환경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4번. 음식 문화에 따른 소재를 선택한다. 답은 뭐죠? 항상 주의사항에 이야기했던 향기가 진한 소재는 그 음식의 풍미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주의사항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정답은 뭐예요? 42번에 1번이다. 자, 43번. 비슷한 소재들을 계단식으로 꽂는 기법이에요. 포인트 단어 나왔죠? 계단식으로. 그러면 층층이. 그래서 1번에 레이어링, 2번에 테라싱, 3번에 스태킹, 4번에 시키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 뭐예요? 이번에 테라싱이죠? 같은 종류의 소재를 계단처럼 차례대로 높이를 주어 배치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테라싱이라고 한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꽂는 기법이라고 단어가 나와 있었죠? 자, 44번. 웨딩 부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 이거 했던 문제죠? 1번. 일반적으로 모든 부케의 기본 형태는 원형이다. 2번. 캐스케이드형 부케의 상부의 원형 부케를 하부 갈란드와 연결한 것이다. 3번. 초승달형 부케는 선의 흐름을 최대한 돋보이게 하고 대칭적, 비대칭적 제작 구성이 가능하다. 4번. 트라이앵글형 부케는 두 개의 갈란드를 중심부에 연결하여 아름다운 곡선이 돋보이는 형태이다. 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4번의 트라이앵글형이었죠?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의 갈란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웨딩 부케는 이런 문제도 나온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다음에 요 문제가 나오면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45번. 평면적인 화면에 입체적인 생화나 건조와 소재 등을 소재를 반평면적으로 배치하여 표현하는 장식물은 무엇인가? 자, 1번에 갈란드, 2번에 콜라주, 3번에 리스, 4번에 형상물입니다. 뭐예요? 평면적인 화면에 우리가 콜라주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 가지 재료를 붙이는데 평면적 구성으로 표현하는 장식물이며 여기에 소재가 여러 가지가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적이나 추상적, 어떠한 구성도 가능하다. 이게 뭐다? 콜라주이다. 콜라주는 요 앞에까지만 잘 알고 계셔도 돼요. 평면적인 화면에 여러 가지 재료를 붙여 반평면적, 평면적 구성으로 표현하는 장식물이다. 이걸 뭐라고 한다? 콜라주라고 한다. 그래서 45번의 정답은 뭐예요? 2번의 콜라주다. 46번. 토양의 수분이 과다할 경우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자, 1번. 토양 속의 공기 함량이 감소한다. 2번. 통기 불량으로 뿌리가 썩는다.
3번, 유기물의 분해를 촉진한다. 4번, 토양 미생물의 활동을 억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답 뭐예요? 아닌 것이에요. 아닌 것은 유기물 분해를 촉진한다. 이게 아니죠. 그래서 46번의 아닌 것은 3번, 유기물의 분해를 촉진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47번. 절화 장식에 사용되는 화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에요. 자, 절화 장식입니다. 자, 1번에 병, 2번에 테라리움 용기, 3번에 수반, 4번에 콤포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적절하지 않은 게 뭘까요? 뭐예요? 적절하지 않은 거? 테라리움 용기예요. 절화 장식이잖아요. 테라리움 용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유리 용기에 밀폐형이고 낮죠. 그래서 테라리움 용기에는 분식물이나 그러니까 생육이 조금 더딘 식물들을 심을 때 제일 뭐라 그래 적합하다고 해야죠. 그래서 절화 장식에는 맞지 않는다. 이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헷갈리실 수 있어요. 다 장식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답은 뭐다? 2번. 테라리움 용기이다. 그러니까 절화 장식에는 적합하지 않다. 자, 48번. 숙군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숙군류 일단 뭐죠? 숙군류? 숙군류는 지하 뿌리는 살아있고 지상부만 죽고 매년 다시 생육을 하는 류입니다. 자, 1번. 파종에서 여러 해 동안 식물체가 살아남아 매년 개화 결실하는 것을 말한다. 2번. 국내 자생식물은 숙군류가 상대적으로 많다. 3번. 거베라와 카네이션은 숙군류에 포함된다. 4번. 가을에 파종하여 겨울에 난후 봄에 꽃이 핀 다음 죽는 것도 숙군류로 볼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답 뭐예요? 가을에 파종하여 봄에 꽃을 핀대요. 이거 뭐죠? 추파 1년 초입니다. 추파 1년 초예요. 그래서 48번의 정답은 뭐다? 4번이다. 자, 49번. 전통 한국식 꽃꽂이의 특성이 아닌 것이에요. 한국식 꽃꽂이, 동양 꽃꽂이의 특성이 아닌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1번. 자연에서 식물이 자라나는 모습을 화기에 재현한 자연적인 구성이다. 2번. 나뭇가지 선의 아름다움을 강조한다. 3번. 대부분 사방형으로 제작한다. 4번. 자연에서 식물이 자라나는 형태는 직립형, 경사형, 하수형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아닌 거 뭐예요? 아닌 거? 3번이죠. 동양 꽃꽂이 같은 경우는 사방형이 아니라 대부분 일방형이에요. 일방형. 한쪽 면에서 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3번. 49번에 3번이 정답이다. 자, 50번. 리본의 용도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자, 1번. 철사 처리 및 테이프 감은 부분을 마무리할 때 사용한다. 맞는 말이죠? 작품 제작 및 포장에 리본뿐 아니라 리본 보호를 만들어 사용한다. 맞죠? 철사에 리본을 감아 독특한 모양으로 만들어 장식적으로 사용한다. 이것도 맞아요. 그럼 4번. 상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데 주로 사용한다. 주로 사용한다. 아닌 것은? 어이구. 아닌 것은 4번이 되겠죠? 보호를 할 수는 있어요. 상품을 보호할 수 있지만 사실 장식적인 의미가 더 크죠? 리본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래서 정답은 뭐다? 4번이다. 자, 51번에 다육식물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1번에 용설란, 2번에 육하,
3번에 칼랑코에, 4번에 맹문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용설란, 유카, 칼랑코에, 맹문동이에요. 다육식물의 특징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사진이 뭐가 있죠? 정답? 4번, 맹문동이죠. 맹문동은요, 백합과입니다. 지금 용설란 6화 칼랑코에는 다육식물이 맞고요. 맹문동은 그냥 백합 이게 말이 안 나오네요. 백합과이다. 그래서 다육식물이 아니다. 정답은 4번 맹문동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지도 좀 눈에 익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글로만 나왔을 때는 뭐가 뭔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자, 52번. 소재를 끈이나 여러 가지 묶는 재료로 사용하여 함께 감는 기법으로 주로 장식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법으로 맞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묶거나 장식 기법으로 사용하는 것,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많이 했죠? 밴딩입니다. 다른 것들은 베이싱 기법이고요. 자, 밴딩이에요. 작품의 한 부분을 강조하거나 장식의 목적으로 특정 부분을 컬러 와이어 또는 라피아 등을 이용하여 묶거나 감싸주는 방법. 이걸 뭐라고 한다? 밴딩이라고 한다. 그래서 52번의 정답은 4번, 밴딩입니다. 자, 53번. 절하 보존제의 효과로 볼수 없는 것이에요. 효과로 볼수 없는 것. 볼게요. 1번, 양분의 공급. 2번, 에틸렌 발생의 억제. 3번의 노화 촉진. 4번의 미생물 등의 발생 억제입니다. 절하 보존제는 절하의 수면 연장을 하기 위해서인데, 정답 뭐예요? 노화 촉진이겠죠? 노화 촉진은 어떠한 식물 호르몬이죠? 에틸렌 정말 많이 나와요, 그죠? 식물 호르몬. 그래서 절하 보존제의 효과로 볼수 없는 거. 53번의 정답은 3번이다. 자, 54번. 비더마이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1번. 꽃들을 빈 공간 없이 촘촘하게 배열하여 원추형이나 방구형으로 조형한다. 2번, 수천 송이의 꽃이란 의미가 있다. 3번, 네덜란드 화풍에서 나온 디자인이다. 4번, 물이 흐르는 듯한 모양으로 꽂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비더마이어 많이 배웠었죠? 일단 비더마이어 같은 경우는 빽빽하게 원형으로, 도형으로, 반구형으로라고 제가 분명히 몇 번이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비더마이어. 줄기를 나선상으로 조합하여 둥글게 만드는 신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흘러내리는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전통주의의 풍요로웠던 시기의 상징이다. 그래서 꽃을 촘촘하게 중심을 향해 꽂아가는 방구형이다. 아주 치밀한 양식의 꽃다발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정답 뭐예요? 1번이죠. 그래서 54번에 옳은 것은 1번이다. 자, 55번. 갑법 혼색에 삼원색에 속하는 색이 아닌 것은? 이라고 또 나왔어요. 갑법 혼색. 빛의 삼원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볼까요? 1번에 파랑, 2번에 노랑, 3번에 빨강, 4번에 녹색입니다. 아닌 게 뭐죠? 2번. 노랑이죠. 노랑은 감법 혼색, 삼원색의 하나이다. 이제 이거 나오면 잘 맞히실 수 있겠죠? 자, 56번. 절하의 호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래요. 절하의 호흡입니다. 볼게요. 1번. 절하의 호흡량은 층과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2번. 온도에 따라 현저하게 달라진다. 3번, 29도에 저장한 꽃은 2도에 저장한 것보다 호흡량이 많다. 4번, 모든 식물체는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호흡량이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답 뭐예요? 호흡? 온도가 올라가면 호흡량이 어때요? 증가하죠? 호흡이 감소할 거면 온도가 낮아야겠죠? 그래서 56번의 정답은 뭐다? 4번이다. 반대예요. 이렇게 꼭한 번씩 읽어 보셔야 돼요. 이거 그냥, 아, 그렇구나. 그러고 넘어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호흡량이 감소한다라고 이게 맞습니다. 자, 57번 볼게요. 선형 디자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에요. 1번, 수직선, 수평선, 사선 및 곡선 등을 이용할 수 있다. 2번, 소재는 현상 대칭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3번, 식물 소재의 형태와 선의 특성을 대비시켜서 표현한다. 4번, 여백을 이용하여 소재의 아름다움을 강조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틀린 거 뭐예요? 2번이에요. 대칭뿐 아니라 비대칭으로도 배치할 수 있다. 그래서 57번의 정답은 뭐다? 2번이다. 자, 58번. 장미에, 죄송합니다. 장미에 꽃 목구름이 일어나는 주요 원인으로 오른 것이에요. 우리 이거 비슷한 문제 한번 다뤘었죠? 읽어볼게요. 1번.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에 채화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2번. 조기 채화 시 전처리를 해주어 일어나는 현상이다. 3번. 절하의 수분 규정이 깨져 발생하는 현상이다. 4번. 수분 공급이 지나치게 되면 발생하는 현상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장미꽃의 목구름. 왜였죠? 수분 균형이 깨지면 발생하는 현상 중에 대표적인 예였죠? 그래서 58번의 정답은 뭐다? 3번이다. 자, 59번. 볕단, 밀집 다발, 옥수수대를 이용하여 같은 재료 또는 비슷한 재료를 단단히 묶는 기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거 강의할 때 설명을 볏짚을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정답 뭐예요? 번들링이죠. 번들링. 다량의 재료를 하나로 모아 큰 묶음, 다발로 단단히 묶는 기법. 이게 뭐예요? 번들링입니다. 묶는 기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59번의 정답은 뭐다? 3번이다. 자, 60번. 강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작품 전체에 통일감을 주면서 특정 부분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2번. 다른 작품들과 대비를 이룰 때 이루어진다. 3번. 디자인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디자인의 크기, 모양에 상관없이 한계만 존재한다. 4번, 디자인의 일부로 남아 있어야 한다. 정답 뭐예요? 3번이죠. 한 개만 존재하진 않아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강조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뭐예요? 3번이다. 모양에 상관없이 여러 개의 강조점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은 3번이다. 이것으로 2022년 기출 복원 문제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